메탈 접수처 창업 설명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창업 설명회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경제적 대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면서 본 행사 직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이 있겠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타 악 퍼포먼스 그룹 청명의 난타 공연이 있겠습니다.
다음 작품은요, 대륙을 횡단하듯이 기차가 큰 대륙을 횡단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장면을 저희가 작품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작품 이름은 횡단이라는 작품이고요. 여러분 지켜봐주시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코리아가 탄생하기까지 이분이 계시지 않았으면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음식물 소멸기 사업에 대한 비전에 대한 확신과 믿음, 그리고 그 인내, 8년이라는 그 끈질긴 인내가 없었으면 오늘의 미래코리아도 없었을 것이며, 그런 8년의 필드에서의 어떤 경험, 이런 경험과 현장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음식물 소멸기를 필두로 해가지고 여러 가전제품들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렌탈 시장의 파라다임을 바꿔가고 있는 주식회사 미래코리아의 대표이사님, 이재원 대표이사님의 우리 사업과 렌탈 접수제에 대한 비전, 제품에 대한 비전 등 상세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주식회사 미래코리아, 저희 회사는 사실이 창업한지는 작년에 창업을 했어요. 작은 중소기업이고 렌탈 전문회사입니다. 회사를 창업을 하고 이 회사를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고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런 와중에 오늘 또 우리 옥사골 문화센터에서 우리 오프라인 매장이 있습니다. 매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오늘 창업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창업 설명회에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 시대의 흐름상 렌탈은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대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것이 렌탈이에요. 렌탈 여기 오시면 접수처 창업 설명회예요. 제가 이 사업을 한 지는 7년 정도 됐어요. 제가 2010년에 음식물 채찍이 사업을 할 때는 여러분 남들이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음식물 쓰레기 여러분 또 관심이나 가졌습니까 여러분? 관심이 안 가져요. 지금은 여러분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 삼고 삽니다. 근데 예전에 여러분들이 물 삼고 사는 세상이 올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초미의 감신사는 뭐냐면 돈이에요.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부금대로. 그런데 돈을 쫓아가면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을 못 봅니다. 돈을 쫓아가면 돼요. 돈이 오는 길목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미래코리아 음식물 체력의 렌탈 사업이 바로 그런 사업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호정식이 그 영업사업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250만원, 300만원 정수기를 발로됐기 때는 여러분 나 손가락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웅진이 렌탈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 웅진이 대기업 됐어 안 됐어요? 왜 물 팔아서 대기업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웅진이 하고 있는 그런 렌탈 사업이 정책 사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사업이 전부 정책 사업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 사업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미래코리아 이 회사는 렌탈 전문업체면서 나눔의 기업이고 믿음의 기업이에요. 왜 제가 나눔의 기업, 믿음의 기업을 추방했냐면 제가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렌탈 사업은 다 대박이긴 합니다 여러분. 웅진도 대박, 청호도 대박. 여러분 렌탈 사업에서 망하는 회사가 없어요. 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에 부합해요. 도구의 선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영업사업에는 성공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여러분 나눔의 기업을 여러분 만든 겁니다. 앞으로 이 미래코리아에서 엄청난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 따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거부가 탄생될 거예요. 우리 기업은 여러분 웅진보다 훨씬 더 큰 기업이 됩니다. 우리 기업은 앞으로 대기업이 될 거예요.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고 저는 그런 꿈과 목표를 갖고 이 회사를 여러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사 설립 목적은 렌탈 동안 상장 설립 목적입니다. 렌탈 동안 뭐라고요? 상장이에요. 이 회사 주식은 여러분 앞으로 100만원에 여러분 육박할 걸로 봅니다. 그만은 여러분 회사 폭풍 성장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한다 말이에요. 이 렌탈이. 그것도 뭐죠? 이 정책사업 음식물 처리기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거예요. 왜 이 아이템이 시대 흐름에 부합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누군가는요 이 설명을 듣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저도 2012년에 이 사업을요 영업사업 아니 부업으로 알바로 명으로 딸내미 학업에 불러 시작했어요. 살다 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결론만 이야기하면요 제가 이 사업을 알바부터 시작해서 영업사업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와봤는데 성공의 키포인트는요 만남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났다서 내 인생이 나 홀로 절대 성공 못합니다. 사람 만나서 망하고요. 사람 만나서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제 경험입니다. 일리가 있나요? 네. 네. 여러분 잘 생각 한번 봅시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요? 성공했고요. 누구를 만나서요? 망합니다. 오늘 이 짧은 우리 미래코리아 렌탈 사업 설명을 통해서 좋은 인연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의지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절대 상품이에요. 각 가지의 절대 상품이기 때문에 보금이 돼요.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공장님, 비대기처럼 시대 흐름에 부합하니까 보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템은 여러분도 인생을 한번 바꿔보라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있는 자보다는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이 되고 뭐야? 용기예요, 용기. 여러분들이 TV, 냉장고, 세탁기, 동당기, 비대기, 컴프라, 보금 안 해도 지금 다 절대 상품이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아니, 김치 냉장고 왜 보금이 됐냐고, 냉장고가 있는데. 근데요, 올세빵에 쪽방에 살아. 다 김치 냉장고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로, 그것이 절대 상품. 그런 절대 상품을 보고 뱉는 사람은 누구요? 다 대기업, 대기업들. 그들은요, 엄청난 불을 축적하고 대를 이어서 갑니다. 부가 대를 이어서 가고 서민은요 가난에 대가요 자식한테 이어가는 거 자식한테 진짜 오늘 제가 설명하는 이 소중한 시간 여러분 이제 저 의자 살고 있어요. 이런요 가전제품을 이 가전제품이에요. 이 가전제품을 여러분들이 능이 없고 다음을 쓰기에는요 여러분 인생이나 제 인생을 한번 올까 말까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 보세요. 그런 기회가 있었는지 정책사업요 핸드폰 보조금사업 매연 대감장 엄청난 자금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템보다 망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요? 있는 자들 기득권 자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때를 가장 잘 만든 사람들 핸드폰 대리점 한 달 7천에서 20억씩 들어가 여러분들이 그때 그 시절에 손가락질 했잖아요. 한블럭 가면 공중전화 있고 다방에 가면 공중전화 있을 때 한 달 앞으로 세대하고요 3만원 10만원은 그런 때가 온다 할 때 이러면 다 손가락질 했죠. 미친놈이라고. 그지만 지금 할머니 아이고 어느 정국민들이 스마트폰을 다 쓰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누군가는 엄청난 삶의 보를 주저하고요. 자원하는 여러분 극히 미비해요. 자원화 사업이 되긴 하지만 극히 미비해요. 나머지는요 대부분 다 소각합니다. 근데 소각장은 여러분들 지찍게 해야 못찍게 소각장 못 지켜야죠. 왜요? 일급 바람은 다이옥신이 나오니까 못 지켜야 돼요. 그러면 정부라고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살아있는 음식물 소리 계속 나오는데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는 정책사회에서 대박사업 이 시장이 30조 시장이 국방비가 40조인데 음식물 쓰레기만 다 줄인다면 아니요 절반만 줄일 수 있다면 저는 정부에서 뭐 죽겠죠. 뭐 안 주나요? 누가 줄 건데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 한 7년 동안 쓰레기통만 팔았어요. 음식물 쓰레기통만. 저는 여기에 자신이 있어요. 왜? 한 길만 그렇습니다. 어떤 누구에 대해서 여기다 말 못 들으면 말 못 해요, 저한테. 왜? 저는 산전수전 다 깨끗어. 트렌드화가 될 줄 알았어. 근데 제 뜻대로 된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너무 각박해요. 옆집이 사람이 죽어가도 나는 너무 상관없으면 신경 안 쓰는 거야. 지금까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먼저 바깥에 내놓으면 정부가 다 치우다가 바다에 갖다 버린 거예요. 근데 2013년 1월 1일부터 해양 투기가 금지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 매일 안 치워가. 이틀에 3일 한 번씩 치워가죠. 네. 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없잖아요. 왜 음식물 쓰레기 예전에 매일 치워가는데 지금 매일 안 치워가는지. 그 이유는 뭐죠? 지금은 바다에다 못 버리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그럼 수거에다 어디다 갖다 버리냐고요. 땅에다 묻어요. 바다에다 버려요. 음식물 쓰레기 어디다 갖다 버릴까요 지금요? 엊그저께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죠? 플라스틱 수거 불능 사태가 터졌죠? TV 방송에 나오고 난리가 났잖아요 사실. 예 난리가 났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엄청난 심각합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를요 바다에도 못 버리고 땅에도 못 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각해야 돼요. 자원화는 여러분 극히 미비해요. 자원화 사업이 되긴 하지만 극히 미비해요. 나머지는요 대부분 다 소각합니다. 근데 소각장은 여러분들 지찍게 해야 못 지켜요. 소각장 못 지켜야죠. 왜요? 일급 바람은 다이옥신이 나오니까 못 지켜는 거야. 그러면 정부라고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살아있는 음식물 쓰레기 계속 나오는데 심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는 정책 사업에서 대박 사업이에요. 이 시장이 30조 시장이야. 국방비가 40조인데 음식물 쓰레기만 다 줄인다면, 아니요 절반만 줄일 수 있다면 저는 정부에서 뭐 죽겠죠. 뭐 안 주나요? 누가 줄 건데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본적 대안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대박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네. 대박 사업이에요. 우리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이 아이템은 음식물 쓰레기가 이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쯤에 흙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면 주방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을 때 바로 딱 집어넣으면 뭐죠? 딱 한쯤에 흙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먹은 음식물 쓰레기 어디로 들어간다? 자연으로 들어간다는 걸 말씀. 그래서 뭐죠? 정부에서 보조금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사업, 환경사업, 보조금사업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만약에 여러분이 시대적 배경상 잘 시대적 배경을 봐야 돼요. 정부가 여러분 골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갖고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다면 이거야말로 대박사업이 아니냐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예. 이쪽만 이해되지? 이해가 안 되나 봐. 됩니다. 늦었어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바다에 버리는 게 금지되면서 시작된 서울의 음식물 쓰레기 소동이 아직도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난리들인데 그동안 공들여온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은 어떻게 된 걸까요? 필요할 때 재기능은 못하고 돈 먹는 하마로 변한 음식 폐기물 자원화 사업의 실상을 박현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 수십만 톤을 가축에게 먹이거나 무단으로 버린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광역수사대는 재사용이 어려운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 사료로 쓰거나 하천 등에 버린 혐의로 음식물 쓰레기는 태울 경우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각이 금지돼요. 자,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근본적 처리가 뭐죠? 바다에 버리든 땅에 묻든 소각을 하든 아니면 자원화 사업을 해야 돼요. 결론만 얘기하면 땅에도 못 묻고 바다에도 못 버리고 소각을 하고 다이옥신이 나오고 자원화는 안 되고 그럼 이 음식물 쓰레기 근본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거기에 여러분 해답이 있습니다. 1. 미래 코리아. 이 음식물 처리기에 들어가면 한지와 홀로 바뀐다 이렇게 보십니다. 렌탈러요. 전 국민 제 목표가요 50%입니다. 1800만 가구 1000만 가구만 이것이 보급된다면요 처리 비용이 50% 정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에 저는 사실 돈 벌려서 이거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헛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명감도 이렇게 느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사업 괜찮죠? 예,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 진짜 괜찮습니다. 쓰레기 뜨면서 돈 버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쌓여가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골치 아픈 주부님들 많으시죠? 이렇게 쌓인 음식물 쓰레기는 전국에 매일 13,000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도 하루에 9,400톤이나 바다에 버려지는 해바다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인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때문에 지자체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놓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가구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보통 1,000원에서 1,500원 정도를 일률적으로 부담했지만 내년부터는 버리는 양만큼 돈을 내는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종량제가 실시되면 배출되는 쓰레기 양은 줄어들겠지만 당장 막대한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것을 확보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관련된 충격적인 소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평소에 그 먹고 남은 음식들 있잖아요. 어떻게 처리하셔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무심코 버린 음식물이 가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남겨진 음식물의 역습, 무엇이 문제인지 주제했습니다. 매끼니마다 쏟아져 나오는 먹고 남은 음식들. 그 속에서 가난을 부르는 강력한 발암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짧게는 하루에서 길. 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매스컴은 어떤 뜻이냐면 시대 흐름상 계속 음식물 쓰레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TV
대기에서 광고를 때려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면서 음식물 처리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지금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음식물 쓰레기 집안에 보관하면 자 땅에도 못 묻고 바다에도 못하고 소각도 못하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에서 하물며 또 뭐요? 가난과 이함을 요하는 아플라톡신경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내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도 가난과 이함이 걸리는 거야.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해요? WHO 세계보건국에서 경고하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집안에 보관하지 마세요. 음식물 쓰레기가 부패하고 냄새가 나면 그 냄새 속에 아플라톡신경이 들어있다. 여러분 소비자들은 잘 몰라요. 이런 여러분 전체적인 시대의 흐름상 음식물 처리가 보급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훨씬 정수기처럼 빠르게 폭발적으로 보급이 돼요. 왜? 정부에서는 빨리 보급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습니다 여러분. 왜? 정부가 처리 비용이 줄어드니까. 이 음식물 처리가 각 가정에 들어가면 쌀 한 톨도 바깥으로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이 사업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만사들이 때문에 신경이 쓰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버리러 나가지 않으니 귀찮고 그냥 주장이 냄새도 나고 벌레도 꼬이기 때문이죠. 자 요즘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등장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미생물을 이용한 음식물 소멸기라고 하는데요. 만나보시죠.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는 악취와 세균으로 인해 고민이라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걱정이라면 이 제품에 주목해보자. 미생물을 이용한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마술처럼 싹 사라지게 하는 특별한 음식물 소멸기. 지금 비즈정보 플러스에서 공개합니다. 친환경 미생물로 음식물 쓰레기 없애기. 가정주부와 음식점 점주들의 골칫덩어리 음식물 쓰레기. 자주 버려줘야 하지만 여건상 쉽지 않을 뿐더러 몇 시간만 방치해도 금방 부패하여 발암물질을 유발하고 악취까지 풍긴다. 게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오염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데, 그렇다면 매일매일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깔끔하고 손쉽게 처리하는 방법은 없을까?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한 음식물 소멸기 렌탈 전문업체. 이곳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소비자들을 위해 음식물 소멸기 보급에 힘써왔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환경, 건강 그리고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회사로서 렌탈 사업의 확산을 통해 소비자의 만족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운 회사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미래 환경 사업을 주도할 획기적인 제품과 렌탈을 통한 안정적인 회사를 구성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시장 지배력 강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독보적인 운영 전략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특수물류의 유통과 렌탈 고객과의 교류를 통한 전국 인적 네트워크로 구성할 것을 추구합니다. 이곳에서는 앞서가는 기술력과 축적된 노하우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들어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회사입니다 여러분. 저희 회사인데 신영일 정보플러스에 차이형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모두의 관심사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문제입니다 여러분. 초미의 관심사예요 여러분. 사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요 대박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음식물 쓰레기 되니 안 되니면 대한민국의 음식물 처리 기업체가 4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우측수 생겨나고 있는 건 지금요. 왜? 시대 흐름에 부합하니까. 근데 그 많은 업체 중에 이 음식물 쓰레기 뭐죠? 미래니 선두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회사는 여러분 남동공단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는 여러분 처음에는 뭐죠 여러분? 우리 세탁기에 들어간 드림모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음식물 처리를 개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여러분 김치, 김치냉장고도요 만도 에어컨 회사에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사실이 이해가 되세요? 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만 설명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인정한 완벽한 음식물 쓰레기 소멸기. 미래의 음식물 바이오 처리기. ISO 9001, 14001 인증 획득. 미생물 배양법 특허를 획득한 미생물 발효 소멸 방식으로
80여 종의 친환경적 미생물이 음식물과 침출수까지 깔끔하게 없애줍니다. 폐기호스, 필터, 미생물 교체가 없는 반영구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발효 중 음식물 쓰레기를 추가 투입해도 미생물이 빠른 시간 내에 90% 이상 소멸시켜드립니다. 탈취용 금속산화물 촉매에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획득한 하이브리드 탈취장치로 수증기 악취는 물론 유해가스까지 완벽하게 없애줍니다. 낮은 소비 전력으로 전기료 걱정도 끝. 소음 없이 조용한 작동으로 저녁 시간에도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폭 38.5cm로 작은 공간에도 설치 OK. 세면대 주방에 잘 어울리는 고품격 디자인의 미랜 음식물 바이오 처리기. 주방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것은 이 동영상은 남동공단의 기업은행에서 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제작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템이 뭐죠? 그만큼 공익성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공익성을 기업은행에서 직접 동영상을 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회사는 지금 그 내부 모습입니다. 제조공장 내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분은 제조공장의 이순건 회장입니다, 여러분. 저 얼굴도 잘 나왔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아이템이 캐나다 전세계 환경박람회에 가서 1등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뭐요? 저 구행이. 저희들은요, 구행이 아니라 신형을 여러분 갖고 나온 거예요. 구행이 아니라 신형을 뭐죠? 렌탈로 지금 준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구행이 전세계 환경박람회에 1등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보조금까지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하고 있는 아이템을 정부에서 보조금 주는 아이템 갖고 사오신 분 있나요, 이게 지금? 아까 했잖아. 핸드폰 보조금, 보조, 그 다음 매형 저감 장치, 그 다음에 유치원, 정부 보조금 받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뭐, 여러분? 서울시청에서 뭐죠? 퇴비 제조기라는 명목으로 여러분 이걸 내에다가 시민들도 모금하는 거야.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면 뭐죠? 한 점의 허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퇴비 제조기입니다. 음식물 처리기를 서울특별시는 퇴비 제조기라 그래요. 내가 먹는 음식물 쓰레기가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나올 거예요, 이것이. 각 지자체, 여러분. 각 지자체에서 여러분, 우리 제품을 여러분 많이 선호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잠깐 제품 설명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자, 우리는 미생물 발효 소멸 방식이에요. 좌측에 있는 것이 구형, 우측에 있는 것이 신행이에요. 저 신행인데, 구형은 아날로그. 신형은 디지털! 그러니까 구형은요, 매뉴얼 제품이에요. 그냥 멍청이 제품. 신형은 똑똑한 제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음식물 쓰레기를 구형에 집어넣으면 그런 24년 돌아가는 건 자기가 알아서. 근데 신형은요, 자기가 요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 거. 처리 용량은요, 구형은 1.5kg. 신형은 2kg를 소화시킵니다, 여러분. 2kg. 그것도 뭐죠, 여러분? 렌탈로 보고 파는 거. 돼지가 먹는 음식물 쓰레기 다 들어가요. 돼지가 먹는 음식물 다 들어가는데 돼지가 먹지 못하는 통닭배, 간장, 된장 이런 다 됩니다. 물론 족발, 사골부터는 안 돼요. 그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음식물 쓰레기 질질질 흘리면서 여러분 들고 다니는 애들 일이 앞으로 없다 그래요. 각 가정에서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렌탈로. 많은 지금 우리가 각 지자체 249개 지자체에다 DM 발송을 다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 신제품이 나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써보시면 합니다. 써보시면, 왜냐하면 제가 이 구형을 7년 동안 판 사람이에요. 팔았기 때문에 구형의 단점을 보완해서 신형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폭발적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아이템 갖고 뭐죠? 사업의 기회가 있다. 우리 신제품이 어떻게 소멸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면 섞이면서 한 집어 흙으로 바뀌는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이 점수기도 여러분 렌탈로 다 보겠습니다. 점수기가 보통 250만원, 300만원짜리예요. 다 전국민 지금 렌탈 씁니다. 물 팔아서 대격된 게 웅진이에요. 하물며 정부 정책상 여러분 각 가정에 이것이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들어간다. 저는 너무 물건을 팔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음식물 차리기 렌탈 사업의 비전! 어떤 누군가는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인생이 바뀐 사람이 나올까요? 너무너무 좋죠? 네, 한 줌의 흙으로 바뀌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꼭 뭐죠? 탄수화물만 아니라 간장, 게장, 통장표에 뭐 생선 먹고 나면요 그냥 찍어 넣으면요 저렇게 한 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아직도 봉투에 넣으시나요? 음식물 처리엔 미랜코리아가 답입니다. 음식물 소멸기 미랜코리아 렌탈로 만나보세요. 역시 미랜코리아가 있어야 돼. 이젠 미랜코리아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미랜코리아 렌탈로 대박! 음식물 소멸기 미랜코리아 대박! 자, 지금 이 앞으로 전태선 지사장님 있죠? 그 따님들이에요. 우리 전성 모델이에요. 모델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모델리는 지급하지 않아요. 저는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친환경 기업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여러분 우리가 신경 쓰셔야 돼요. 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맞죠? 예, 네. 아, 지금 이걸 보면서 가슴이 먹먹한데, 아, 아마 이 아이들이 계속 아마 이제 우리 회사의 전속 모델로 활동을 꾸려 이런 봅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이제 요점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핵심이 중요한 거예요. 핵심. 자, 이 시대의 흐름상 지금 음식물 처리기 렌탈 사업이 대박 사업 맞아요. 환경 사업이 대박 사업이 맞아. 내가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지금요 100세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요 일본은요 100세가 7만 명이 넘대. 100세 되신 분이 뭔가를 일을 하셔야 돼요. 대한민국도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수명은 길어지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렌탈 사업인데 렌탈의 조건 왜 이 회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래 코리아에 열광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나눔 보너스에 설명드립니다. 자, 옹기는요 한 달에 19,000원 2만원 모아서 한 달에 3,800원 4,000억의 엔처리 들어와요. 대기업이야. 근데 반도 10원도 소비자에게 캐시백 해주는 게 없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미래 코리아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있는 사업자들과 함께 동반 성장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럼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렌탈의 조건은 등록비가 13만원 있어요. 등록비 13만원 내고 월 23,900원 55개월 쓰는 겁니다. 물론 56개월 되면 소유권 이전이 돼서 내 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 지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요. 자, 우리 회사는 내가 오늘 렌탈 하나 썼어요. 소비자가 됐어. 그러면 내일부터 이 회사에 렌탈이 매출이 들어오면 거기에다가 얼마요? 매출이 들어오면 건당 200원씩을 캐시백 해주는 거야. 총 얼마? 2,000원을 캐시백 해줍니다. 2,000원까지. 맥시멈이 40만원이에요. 이게 내가 렌탈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엉뚱한 면이 있는지. 제가 엉뚱한 사람이에요. 내가 23,900원 렌탈 하나 쓰는데 회사에서 렌탈에 23,900원을 캐시백 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40만 원까지 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소비자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렌탈 제로화 정책에 도전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회사를 못 먹고 사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23,900원 중에 200원 떼서 주는 거야. 근데요 어떤 기업도 자기 순수익은 단돈 10원도 안 줘. 웅진도 청어도. 근데 우리는요 200원을 내주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까지? 40만 원까지. 지금 벌써 이 40만 원 받는 사람이 나왔어요. 소비자가. 여러분 만약 제 말이 맞다면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 아니 어떻게 점수기처럼 저걸 하나 쓰는데 내가 렌탈 요금을 내는데 그것도 공짜로 쓰면 감사한데 거기다가 돈까지 준다? 그래 앞선 마케팅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보시면 이 미랭콜은요 폭풍 성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왜? 나에게 돈이 되니까. 열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잠깐만 설명하고 갈게요. 이 회사의 가장 근간은 나눔 보너스예요. 이 회사는요 믿음의 기업이고 나눔의 기업. 어떻게 하면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같이 성장할까를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사 매출의 8%를 떼가지고요 소비자에게 200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200원씩 받는데 회사 매출이 예를 들어 1000개가 뜬다고 하면 나한테 20만원 회사에서 캐시백 주는 거야. 언제까지? 55개월 동안.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비자가 저걸 쓰는데 회사에서 40만원씩 캐시백 준다면 열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핵심은 뭔지 아세요? 56개월째 가서 재계약하면 그 돈이 그대로 나와. 언제까지? 55개월, 110개월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기업이 뭐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이 기업인데 하나님이 주신 멘트예요. 우리 미랭코리아 소비자 이것 쓸 때는 이더니 영원히 이것을 돈이 나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안 되실 건데 처음 오신 분은. 야 근데 2000대가 깔리면 40만원이 나가는 거야. 40만원이 제가 이거 복사골 문화센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회사의 대표 이사예요. 없는 얘기는 안 합니다. 여러분 네. 앞으로 이 기업은요 웅진을 넘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게 되어있습니다. 왜요? 소비자가 돈이 되는 시대니까. 믿든 안 믿든 저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 설명하고 비전 설명하는 거. 이런 나눔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렌탈을 하는 거야. 너도 나도.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되는 거예요. 남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사업은요 남다른 생각 남다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성공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로화의 정책에 도전합니다. 저걸 쓰는데 렌탈 요금이 제로다. 대박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죠? 그 렌탈 요금이 23,900원 캐시해주면 제로의 정책인데 23,000원이 아니라 3만원, 5만원, 10만원 나온다면 대박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40만원까지 준다면 그 40만원이 매달 나와준다면 그것이 뭐죠? 펜생연금이고 펜생월급이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66세, 67세, 70세 되지만 정부에서 기초연금 줘야 안 돼요. 얼마 나옵니까 여러분? 얼마 나와요? 25만원, 30만원 나오면 맞죠? 네 맞습니다. 개인연금.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렌탈 하나 썼는데 여러분 23,900원에서 3만원,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계속 맥시멈 40만원까지 준다는데 그래서 여기 열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눔의 기업을 실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23,900원에서 떼서 주고 싶을 때가 회사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나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뭘 괜찮아 알아야 뭐 괜찮지. 이해도 못하면서 괜찮대. 앞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기업은 바로 엄청난 폭풍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왜요? 안돼 돈이 되니까. 소비자가 돈이 되는 시대다. 그래서 회사와 같이 동반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 여기 보시면 렌탈 접수자 창업 설명이죠. 네. 앞으로 각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에 우리가 목표가 5,000개 매장을 모집합니다. 렌탈 접수자 5,000개예요.
된다 안 된다 하겠지만 됩니다. 두고 보시 말아요. 엄청난 빠른 속도로 렌탈 점주가 깔리게 돼 있어요. 여기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하여튼 이상한 나라에서 온 사람이에요. 하여튼 우리 그 렌탈 접수 내부 사진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단위로 먼저 봅니다. 동단위로 한 동에 렌탈 접수자가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계약 기간은 여러분 3년입니다. 3년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이거 말씀드리고 갈게요. 앞으로 이 렌탈 접수자는요 대박입니다, 여러분. 왜 대박일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아는 지인이 이걸 하나 썼어요. 내가 렌탈 접수를 해가지고. 근데 그것이 여러분 진짜로 23,500을 넘어서 3만원, 5만원, 10만원 나오면 열광할까 할까요? 열광합니다. 저는 대표이사지만요 렌탈 이거 제가 한 20개 했어요, 렌탈을. 왜 20개 했을까요? 하나에 40만원 나오면 10개 나오면 400이고 20개면 8년이죠. 제가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40만원이 나오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하나씩 주려고. 그 40만원이 평생 나오면 그 돈이 누군가는 생명을 살리고요. 누군가는 꿈과 희망이 되고 누군가는 자살 안 해. 자살 아니다. 그 돈이 없어도 자살을. 여러분 이 미래코리아 음식물 저렇게 렌탈 사업으로 사명을 갖고 보고 보셔야 돼요. 가격은요 980만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저는 뭐였냐, 부동산 법원 경매 전문가입니다. 980만원 갖고 사업할 게 없어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처음에 가장 오프라인 매장이 뭐가냐, 월세. 월세 월세를 못 내요. 그래서 우리는 월세를 여러분 20만원씩 3개월 동안 유지해 줍니다. 유지비를 주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유지비를 준다는 말씀 드렸고요. 시간이 좀 됐으니까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렌탈 접수처는요 980만원 하는 건데 일반 렌탈하고 들려요. 접수기는요 내가 렌탈 접수를 하면 렌탈하는 합쇼 그만대로 얼굴 보고 하나씩 해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딱 들으면요 렌탈 하나하나 한 배도 없습니다. 다 기본적으로 다섯 개, 열 개, 스무 개 서는 거. 왜? 하나 하면 40만원 무게는 80만원 머리가 계산이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돈이 좋아서 하는 거야. 돈이 좋아서 보니까 이분들이 제품은 저리 가라 나에게 득이 되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폭발적으로 늘는 거야. 폭발적으로 렌탈이. 자, 그런데 이 렌탈 접수처에서 렌탈하는 유치원은요 어저께 며칠 전에 한 분이 오셨는데 렌탈 몇 개 오가냐면 50개로 오가는 거야. 근데 우리 렌탈 접수처에서는요 하나 보지 말고 5만 3천원씩 줍니다 여러분. 렌탈 하나 5만 3천원 줘요. 그럼 50개 하면 15, 25만원 주는 거야. 아, 이것도 계산이 안 되네. 250만원이죠. 네, 250만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250만원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주냐면 이게 킥포인트예요. 매달 렌탈 한 건당 5만 3천원 주지만 한 건당 1,500원을 누적으로 줍니다. 3년 동안. 천대면요 1,500 곱하기 1,000이 얼마예요? 150만원이 나가는 거죠. 네, 150만원이 계속 다음 달에도 천대예요. 그러면 30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5,000대를 해요! 그럼 750만원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핸드폰 대리점 요일수랑 똑같습니다. 두고 보세요. 이것 때문에 열광하는 밖에 나가보시면요 사거리가 다 핸드폰 대리 점주들이요. 그 비싼 월세를 왜 어떻게 그들이 내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당연히 핸드폰 몇 개 못 팔아. 그들은요 우리가 쓰고 있는 요일수당 때문에 그 좋은 위치에서 그 핸드폰 월세 내고 사는 거예요. 안 팔아도 요일상 나오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거 렌탈이요 한 대 100대 팔고 200대 팔다 보면 5개월 6개월 1년 걸려요. 한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00대 팔았다 그럼 150만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5,000대 팔았다 750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월세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 말이에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누적 판매 보너스를 1,500원을 계속 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를 통해서 엄청난 오프라인 매장이 폭발하는 거야. 사실이 핸드폰 대리는 4억, 5억, 10억, 20억씩 줘야 돼요. 일반 사람 하지 못해요. 기득권 자들이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요 단돈 980만 원. 오늘
뒤에 있다 설명했지만 우리가 원프라원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 렌탈 접수를 계약하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유지비를 3개월 주는 거 아니라 오늘만 해야 되지 6개월 유지비를 줍니다. 오늘 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6개월 유지비를 줍니다. 260에 120만원의 유지비를 오늘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요, 여러분들이 보고 본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소수가 다 보고 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에어컨이 대박사 안 맞아요. 지금 내년에는 에어컨 안 필요해요? 지구가 온난화가 진행되니까 에어컨 대박이야. 음식물 쓰레기도요, 온난화가 진행되니까 음식물 쓰레기 대박이에요. 지금이니까 대박이에요. 내년에는요, 음식물 쓰레기가 진짜 심각합니다. 날이 자꾸 이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음식물 쓰레기 대박 날까 안 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음식물 쓰레기 렌탈 접수처 제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가니까 빨리 갈게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 품목은요 980만원 내지만 많은 뭐 간판이나 미터 단말기 스피커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지사장이 있어요. 이 지사장은 1억입니다 여러분. 지사장은 1억이에요. 이 지사장들은요 우리 회사의 매출에요 1000억씩까지 가는 거예요. 원금 물론 보장입니다. 매출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렌탈이 예를 들어서 1000건이가 1만건이 10만 100만건이가 뜨면 한 건당 1000억씩까지 가는 거예요. 회사 전체 매출에 대해서 이분으로 말 그대로 투자다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1000만대 목표합니다. 1000만대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가 80분 이상 보고 보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마 지사장도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렌탈장. 렌탈장은요 돈 없는 사람들 1650만원이에요 이분 회사 전체 매출에 얼마? 600원을 떼서 지원해 줍니다. 지사장과 렌탈장 다 이분들은 회사만 잘 되면 대박입니다. 이분들 뭐라 그래요? 기도하겠죠? 미래코리아 영원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현재 우리 지금 렌탈 접수처가 이렇게 지금 모집된 현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회사는요 3월 10일에 보냈어요. 렌탈 접수처는요 7월달에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8월달에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요 58개 렌탈 접수처가 벌써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빠르게 보급됩니다 여러분. 올 연말까지 우리가 1000개를 목표하는 거예요. 올 연말까지. 왜 이들이 렌탈 접수처를 열광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달 나오는 누적 판매 보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각 동마다 이걸 보게 될 거예요. 우리 내부 전경입니다. 사실 이 여러분 지금 바깥에 보면 편의점 많이 생기고 있죠. 신규 편의점이고 엄청난 편의점 생깁니다. 그거 돈 한두 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까다포 쓰레기. 예. 네. 엄청난 24시간 근무해야 돼요. 몇 억 들이라고.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까다포 쓰레기 없습니다. 그냥 손에게 한 대예요. 맞죠?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만 보여주고 가야겠네. 시간이 없어도 우리 사실 가정동 1호점이 오픈한 거예요. 저 인천 서구 가정동이에요. 렌탈 접수처가 오픈된 겁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요 우리 중동에 가까운 중동이죠. 중동 시장 부근에 여러분 접수처 오픈된 모습이고요. 이거는 저 역곡의 계안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 이거는 고강동 샵인샵. 우리 샵은요 꼭 단독 매장이 아니라 상관없습니다. 그냥 샵 쪽에 샵이 들어가는 거예요. 간판만 걸리면 돼. 저기 있는 간판만 하나 걸리면 우리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요? 꼭 비싼 여러분 인테리어에도 보조금 넣고 매장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샵인샵도 이러면 가능합니다. 왜요? 회사는 빨리 보급해도 되니까. 매장이요 간판만 걸리면요 이거는 이불집에다가 간판 하나 건 거예요. 그럼 렌탈 모집 오는 거예요. 그럼 렌탈 갖다 집어넣고 53,000원씩 나오고 매달 1,000원씩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바로 여러분 부천인데 신곡동이에요. 신곡동에 마사지 샵 하신 분이 이거 내신 것 같아요. 먼저 갔다 왔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미래를 책임져 주고 지금 IMF보다 더 최악이래요. 최악입니다. 왜냐면 미래 코리아는요 이거 풍년이에요. 풍년. 아 우리가 바깥 세상은 흉년입니다 여러분. 진짜요. 잘 보세요.
바랍니다. 왜 이들이요 마사지샵에서 이걸 할까요? 샵이자고 두꺼운 게 맞거든. 만백성이 맞다고 맞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요 음식물 쓰레기 사업이 비전이냐고. 다 비전인데요. 2012년에는요 다 손가락질 했어요. 쓰레기통 받는 거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 하고 지금은요 다 부러워합니다. 저 서 있는 여기 앞으로 1년 후에 3년 후에 저는 몇 조의 자산이 됩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예, 네. 맨날 돈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다 돈 때문에 싸우고 돈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눔의 기업을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한테 이 나눔 보너스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두고 보세요. 반드시 음식물 체력이든요 내 딸로 다 공급돼요.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는 거네. 누군가가 소수가 역사를 쓰는 거예요. 보수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맡기겠습니다. 우리 이 렌탈 접수자는요 음식물 소매기만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으로 이것이 가전대리점으로 지향합니다. 여러분. 가전대리점으로 무슨 뜻이냐면 저건 가정용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내년 초에 오피스텔용이 나옵니다. 저 절반짜리가 요즘 1인 가정이 지금 대세니까 여러분 오피스텔이 나와요. 아마 폭발 정도 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거에도 뭐죠? 똑같이 누적 판매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똑같이 나눔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나눔 보너스가 뭐냐면 40만원 소비자가 저거 하나 쓰는데 캐시백을 해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23,900이 아니라 뭐죠? 3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그냥 나는 저걸 쓴 것뿐이 없는데 나는 소비자를 썼는데 돈이 40만원 캐시백 들어오면 소비자가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렌탈 점수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분위기 참 안 좋네 오늘. 자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공기청정기도 나오고요, 전기 인덕션도 나오고, 정수기도 나오고, 저는 앞으로 개드라이기도 나옵니다. 뭔 드라이? 개드라이기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의 천만 명이 애완견을 키운답니다, 여러분. 애완견이. 시대 흐름을 읽으셔야 돼요, 시대 흐름을. 요즘요, 그, 애완견 24시 편의점이 생긴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지금요 이제 나홀로족이에요. 개로는 안 해. 인구는 절벽시대고 고래가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 그럼 애완견은요 계속 늘어나요. 우리 이 렌탈 접수체에서 뭐예요? 다 공기청정기, 오피스텔용, 드라이기 이걸 쓸 때마다 여러분요 회사에서 나눔 보너스를 예를 들어서 개 드라이기 23,000원에 쓰는데 그것도 여러분 3만, 5만,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까지 준다면 삼성과 LG가 안 쓰고 바로 이래 껐습니다. 맞아요? 나한테 돈 되는 거 쓰는 거예요 여러분. 돈 되는 거 답변이 없어. 아니 제 말 틀렸습니까? 아니 문진 거 제가 한 달 34,800원에 저 렌탈 용을 내는데 단돈 10원도 안 줘. 근데 미래한 코리아 점수기 쓰니까 34,800원에 캐시백 되고 한 달에 40만원씩 못 준다면 안 쓸 사람 누가 있어요? 앞으로 보시면요 뭉지가 안 써요. 삼성과 LG가 안 쓰고요. 다 우리 미래 꼬리에 있습니다. 진짜 이게 사업의 비전이에요. 그러면 렌탈 전수가 대박이 나야 하나요? 대박난다. 이해가 좀 힘드시죠?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에 집이 지리산 쪽에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난의 대를 이어간다는 걸 제가 알아요. 아버지도 농사꾼이었고 저도 배우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저희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가난의 대를 이어가고 누군가가 가난의 대를 끊어야 돼. 그게 뭐냐 용기고 선택이에요. 근데요 누군가는 하루를 살아가는데 누군가 삽질하고 살아가고 누군가는 뿌리나고 살아가고 그것이 도구의 선택이에요. 도구의 선택!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는요 정부 정책 싸움을 등겨놓고 싸울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 인생이나 저희 인생이 자주 안 와요. 없다고요. 없다고. 믿든 안 믿든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원해서요 핸드폰이 보급되고 여러분들이 원해서 커플을 보급된 거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이 흘러가는 거 이렇게 그건요 어느 개인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빨리 보는 안목과 혜연이 있어야 돼요. 이걸 잡아서 가난의 대를 끊을 수 있는 기회. 아무쪼록 제가 이거 보시면요 일리가 있을 거예요. 어떤 누구가 자 우리가 음식물 소비기로 시작했지만 앞으로 오피스텔 나오고 개드라이브 나와요.
개파를 개파는 게 아니고 개파는 게 아니고 개드라이기. 여러분이 개를 이렇게 세척을 하고 나면 드라이기를 내면 개가 막 놀래서 도망가잖아요. 그 지 안에 들어가면 깨끗이 지금 개드라이기 나와 있죠. 지금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LG가 먼저 옷드라이기도 내놨죠. 세상이 흐르면 그렇게 빨리 급변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요, 우리 미래 렌탈 점수제 와서 이거 사요. 왜? 나한테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이게 제 말이 맞다면 이 렌탈 점수 대박이야, 대박이야. 대박이다. 오늘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렌탈 이 접수처가 동마다 하나씩 나갑니다. 막 어떤 사람은요 세 개, 다섯 개, 막 여섯 개씩 그런 사람 많아요. 예, 먼저 입점을 하고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80만 원에 여러분 모집을 합니다. 지금 현재 유지비를 우리가 3개월 줘요. 근데 오늘은 제가 6개월을 여러분 유지비를 지겠다는 말씀 드렸고요. 지사는요 우리 1억입니다. 오늘 만약 여기에 관심 있는 분은 1억인데 오늘 7천만 원에 여러분 지사를 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관심 있는 분은 상담을 하시고요. 제가 마무리 멘트 마치고 가름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는요 제가 간절함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건 믿음의 계시지만 한 제가 무당 생활을 한 10년 했어요. 무당집을 저번 선택을 할 때는 절대 좋은 적이 없었어요. 항상 무당을 옆에 두고 뭔가를 결정했어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선택이 부족하니까. 그러다가 뭐죠? 제가 이 교회를 다니 한 1년 된 거예요. 이 기업은 믿음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이 기업은 약속된 기업이에요, 여러분. 원투원자가 이 기업은 앞으로 대기업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업에 동참하시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특히 꿈이 없고 희망이 없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서민들 부자들은 이거 안 했는데 그들은 먹고 사니까 없는 자들은요 이것이야 뜻이 없이 간곡히 부탁드려요.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아이들. 근데 여러분들이 안 하면 이제 누가 하냐고 돈 있는 자 있는 자들 다 와서 이거 안 쳐버려요 이제. 왜? 그들 딱 그러면 아니까 알아요. 그들한테 주기 너무 아깝잖아. 근데 우리가 렌탈 점수도요 10개 이상부터 막아놓은 거예요. 혹시 돈이 더 놔둬질까 봐. 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렌탈 점수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막 아니면요 아까 렌탈 하나 있죠. 렌탈 하나 해도 여러분 뿌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뿌리밖에 없어요. 왜? 초보식형 음식물 쓰레기통을 하나 집에서 먼저 쓸 뿐이니까. 우리 기업은요 앞으로 목표가 있어요. 이 저 실행을 우리 만교회에 지원할 거예요. 그것도 개척교회에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 어르신들한테도 이거 지금 예, 어르신들 힘든 거 음식물 쓰레기 힘드신 분들 있죠. 이거 보급하면 어르신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우리가 믿음의 기업으로서 좋은 일도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목표가 있습니다. 삼성에 버금가는 기업이 될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렌탈 통한 상장의 사장님 목적이 요거는요 우리 기업은요 하루아침에 세워진 기업이 신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준비해서 세워진 기업이에요. 어떤 누구도 이 미래 코리아 음식물체계 렌탈 사업에 대해서 부정을 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아 되긴 되겠구나. 근데 하우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에 대해서는 고민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왜? 왜란 말을 하지 마세요. 무조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렌탈 지원서 참을 설명을 통해서 어느 누군가가 결단하고 어느 누구가 이 미래코를 통해 인생이 바뀌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분명은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나는 연세야 나이가 먹어서 안 된다. 우리 회사에 보면요 저번에 94세 되신 분도 와서 렌탈 하시더라고. 몇 세요? 94세. 우리 막 75세 80세 만원 80세 84세 되신 분도 와서 렌탈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감동받아요. 아시겠죠? 왜요? 그런 분들이요 산전수전 공주전 나가 계신 분들이요. 안 되면 그분들은 안 합니다. 그들은 삶의 초기 느낌으로 알거든요. 된다 된다면서. 저는 나이가 어립니다. 어립니다.
결단하고 동기부여를 받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업 생명을 흘려듣지 마시고 바깥에는 요건 진짜 힘듭니다. 먹고 살만한 일이 별로 없어요. 말로만 사장이고 말로만 오프라인 아직에 가게들이 있잖아. 밖에 나가면 김밥 찍고 정답 빼고 어떤 날 매장들이 많아요. 그들이 뭔가 꿈이 있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거지. 오래 길지거든요. 뭔가 희망이 있잖아요. 이제 시작되면 이제 시작이잖아요. 왜 이걸 내가 주인공이야 그들에게 뺏기냐고. 이 기회를 내가 주인공이 돼야지. 저 여러분은 뭘 보건 나랑 보는 남남인 거 맞아요. 누군가는요 이걸 보고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가 김치냉장고를, 누군가가 쿠쿠를, 누군가가 핸드폰을 청소기를, 똥닦는 비데기가, 똥닦는 비데기가 왜 가전제품이 된 거예요 여러분. 편리성을 추구하니까. 네, 편리성. 이는요 절대상품 가전제품을 갖고 사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나 저희 인생이나 한번 있을까 말까다 이렇게. 아셨죠? 네. 좀 여러분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되고 터닝포인트가 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네. 지금까지 언제나 우리 이원 대표님 강의는 열정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1시간 20분에 걸쳐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초기에 아니라고 할 때 남다른 생각과 선택의 용기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오늘날 엄청난 기업을 일군 역사들이 너무너무 사례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명한 여러분들 손에 쓰고 있는 핸드폰 96년도에 여러분들 핸드폰 보조금 정책이 시작되기 전에 95년도에 SK텔레콤에 공식적으로 민영화가 됐을 때 이렇게 사업 설명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그룹이 자전거나 학생복을 파는 중견기업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핸드폰 대리점을 모집한다고 사람들을 다 불러모았어요. 모았는데 여기 오신 우리 사장님들 핸드폰 한 대 개통하면 1,000원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핸드폰 한 대 개통하면 1,000원씩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오신 이 소위 말해서 지역에서 그래도 꽤나 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1,000원을 준다고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다 도망갔다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1,000원의 위력을 안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 삐삐를 개통했던 업자들이었어요. 그 삐삐 한 대 개통하면 800원, 1,000원을 줘가지고 한 달에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을 쫀하게 벌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핸드폰은 약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렌탈도 약정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55개월이라는 약정기간이 있어요. 이 약정기간 동안에 그에 관련된 그 소득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사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폰 요금을 낼 때마다 그들은 거기에서 일정한 소득을 가져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휴대폰 보조금 정책이 9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까지 한참 피크를 칠 때 그 대리점 운영권을 가지고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3년, 5년 지나서 자기 대리점의 회원들을 5만 명, 심지어는 10만 명, 20만 명까지 확보한 대리점들이 엄청난 돈을 벌어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아니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초기에 어떤 남다른 선택을 통해서 용기를 통해서 사업에 투자를 해서 그거는 변신을 해가지고 성공한 기업들,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에 카카오톡이라는 거 있죠?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우리 렌탈 요금을 공짜로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어요. 그 공짜를 넘어서 내가 매달 매달 돈이 나와요. 23,900원을 55개월 동안 내는 동안에 어느 시간 속에도 순간,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렌탈 요금이 내가 23,900원을 내지만 회사로부터 캐시백을 받는 게 24,000원. 그 다음에 내가 23,900원을 55일 동안 내는 동안에 그게 5만원이 되고 10만원이 되고 40만원까지 55개월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이 연장이 돼서 평생을 여러분들이 40만원씩 매달 회식비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은 저게 무슨 헛소리인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모든 기업들이 이 선도에 가는 현대 경제 시스템화에서 선도에 가는 모든 기업들은 그러한 것을 활용을 했어요. 카카오톡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불과 7년 전이죠. 2010년도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 문자 한 개 한 개 보낼 때마다 매달 문자 통신 요금으로 보통 한 개인이 4,800원에서 많게는 7,800원까지 통신사에다 지불을 했던 겁니다. 그거를 카카오톡이 대신 납부해주고 우리 국민들에게, 고객들에게는 무료로 문자를 주고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틀린 사람들은, 생각을 다른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 이 회사는 무료, 아니 문자를 한 대 보낼 때마다 20원, 40원, 50원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왜 무료로 할까?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것을 통해서 그 카카오톡은 유저가 많이 확보되고 회원들이 많이 그걸 쓰니까 거기에 이모티콘 팔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인형을 팔고 지금은 은행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단 7년 만에 엄청난 매출을 일구는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탐스라는 유명한 브랜드 회사도 세계적인 신발 브랜드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신발을 한 대 생산할 때마다 한 켤레를 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이런 평범한 일상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친 짓으로 보였겠죠. 그렇지만 그게 그 브랜드 가치를 오늘날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준 거죠. 기업 가치를 높여준 겁니다. 자, 우리 회사가 렌탈 시장의 무료 제로화 정책을 선도화해 가고 있어요.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2018년 현재 렌탈 수수료 시장이 약 40조가 조금 못 된다고 합니다. 2015년 통계로 36조 시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저 제품은 수출이 가능합니다. 웅진의 정수기처럼 설치기사가 가가지고 설치를 해줘야만이 쓸 수 있는 게 제품이 아니에요. 그냥 무설치 제품이에요. 그냥 코드 꽂아놓고 사용설명서 읽어보고 그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수출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우리 대표님께서 아까 1,800만 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더 큽니다. 수출에 의뢰하는 것들, 지금 국판으로 진행하는 것들 어마어마합니다. 물량이 없어 우리가 안 주고 있어요. 수출까지 가미가 되면 1억대, 뭐 수를 판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만큼 저 제품이 파괴력이 있는 제품이고 렌탈이라는 특수한 유통 시스템 때문에 55개월 동안 사용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우리 렌탈 접점 매장에 오셔가지고 렌탈을 한 대만 하는 분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다 그대 세대 4대씩 하고 갑니다. 그러면 한 대 하면은 53,000원, 네 대 하면은 106,000원. 106,000원을 내가 버는 겁니다. 벌고, 아니죠, 206,000원을 벌고. 벌고 또 거기서 한 대당 1,500원, 네 대 하면 6,000원이라는 즉 누적 판매 수익. 이게 핸드폰 대리점 사장들이 가져갔던 수입이죠. 여러분들이 핸드폰 요금을 매달 낼 때마다 5에서 8%, 그 낸 요금의 5에서 8%를 개통한 핸드폰 대리점, 얼굴도 성도 모르는 대리점주가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핸드폰 대리점 지금 대리점을 내려면요. 지방에 아무리 허름한 차를 해도요. 5억 줘야 됩니다. 아무리 허름한 머리. 지금 우리는 980만원만 있으면 그 핸드폰 대리점들이 가져갔던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조로의 찬스고 그 다음에 우리는 거리 골목 목 좋은 골목을 따질 이유가 없어요. 왜? 다 캐시백을 해줘 버리니까 누구나가 그냥 야 여기 가면은 렌탈 공짜가 쓸 수 있고 시간 속에서 나중에 40만원까지 캐시백 해주니까 아무나 가서 해. 그러면 입소문 나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그때 3배 4배 이렇게 하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되는 구조가 일반 샵의 매출 구조하고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강력한 렌탈 접수처 그 점주님들의 매출을 추동력을 시켜주고 동력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우리 사장님들께서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우리 주식회사 미래코리아 이재원 대표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코리아, 주식회사 미래코리아를 통해서 인생의 역전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두 분의 지금 현재 성공 체험 사례를 들어보겠는데요. 우선 이분을 소개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백순복 렌탈 접수처 가정 1호 점주님 부인 되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현재 수백 개의 가맹점을 관리하고 계시는 모 회사의 임원이십니다. 그런데요, 이분의 남편께서 우리 회사의 우리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시고 식사장, 렌탈장, 렌탈 접수처까지 이런 엄청난 소득 시스템을 갖추고 결정적으로 우리 미래코리아 렌탈 사업을 하시는 남편을 돕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백순복 사장님을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건강 그리고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기업 주식회사 미래코리아에서 열정과 헌신을 다하여 사업하고 있는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백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이 난타 국면에 그 아주 그냥 힘찬 그 힘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미래코리아는 이렇게 난타 국면처럼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거고요. 저는 그 믿음을 갖고 방금 사회자가 말씀하셨지만 저는 정말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호사랑이라는 그 염색방을 통해서 제가 어마어마하게 수백 개의 점포를 소개하고 제가 직접 열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8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는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인데 간절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저로부터 관리를 받았던 우리 김성은 사장님이라는 그분으로부터 3월 초부터 저한테 문자며 전화며 계속 주시는데 저는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누가 뭐 무슨 얘기를 해도 저는 그쪽에 시선을 돌리지 않고 한 길만 한 우물만 저는 8년 동안 파왔습니다. 근데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미래코리아 주식회라는 이 음식물 소멸기 이런 회사를 만나서 저희는 진짜 남편하고 저하고 요즘 다른 삶을 저희 남편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자기 평생에 만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즘은 너무너무나 좋고 저는 저 나름대로 저한테 주어진 그 제가 일하고 있는 그 모 회사의 원장님들을 열심히 관리하면서 저희 남편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 우리 미래코리아의 렌탈 접수처 또 렌탈장, 지사장 다 우리가 상의해서 없는 돈을 잘 모아가지고 저희는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저는 미래코리아라는 이 정말 회사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저를 소개해준 그 김성은 사장님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를 알고 제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7년 동안 관리했다는 그 서로 간의 믿음으로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제가 양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미래코리아를 만나게 해주셔서 저는 그 사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남편이 항시 그럽니다. 저한테. 그리고 삶이 바뀌어졌어요. 사실은 저희 남편이 허리 디스크가 오래돼가지고 협착까지 가서 수술까지 하라는 그런 병원에서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몸도 마음도 다 지쳐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먼저 말을 안 했어요. 남편한테. 왜냐? 미리 말을 하면은 괜히 제가 시작하기도 전에 남편이 저한테 분명히 안 좋은 소리를 할 것 같아서 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 사장님의 부탁으로 한 번가 두 번가 세 번 정도 들었을 때 이거는 확실히 된다. 왜냐하면 제가 미래코리아를 태우사랑을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랬거든요. 초창기에 정말로 점포 하나 늘려가면서 조그만하게 시작하고 시작하면서
이 많은 몇백 개의, 저 혼자만이 몇백 개의 그 샵을 오픈할 때 저는 정말로 제 인생에 정말로 새로운 맛을 봤고요. 미래 코리아도 이 렌탈 접수처도 저는 정말로 그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이거는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시책으로 렌탈 접수처를 딱 모집한다고 하실 때 저는 1등으로 했습니다. 뭐 이거 1등으로 합니다. 이왕이 하려면 1등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가정동에 렌탈 접수처 1호점을 제가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과 저는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정말로 너무너무 감격하고 저희 남편이 그래요. 인생도 삶도 마음도 다 주식회사 미래코리아에서 회복이 됐습니다. 왜냐면 이재원 대표님께서 이런 회사를 설립하시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이걸 만날 수도 없고 우리 대표님 와서 사업설명을 저는 들을 때 이 모든 사업은 다수가 쓰는 게 아니라 소수가 쓴다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이거를 믿음을 가지고 미래코리아에서 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각오를 가졌을 때는 정말로 그 대표님의 그 간절함 또 그 정말로 영업사원부터 단계 밟아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그 말을 듣고 저는 거기서 더 이상 뭐 두 번도 생각할 거 없었습니다. 바로 선택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얘기를 안 하고 대리점을 딱 해놓고 이제는 잘 남편의 거동을 딱 보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하는 말 저보고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 충청도 말로 쓰달데기 없는 짓 하고 있다고 저보고 쓰달데기 없는 짓 하고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쓰달데기가 있든지 없든지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당신을 위해서 두 달 동안 기도하는 중에 믿는 분의 권유로 내가 이거를 만났으니 당신도 한번 들어보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남편도 간절했거든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지쳐있고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물질만 따라간 거예요. 물질만 따라갔는데 도저히 아무리 물질이 많고 돈이 많아도 몸이 안 따라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에 권면을 했는데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한 번 들어 두 번 들어 세 번 듣더니 자기가 오히려 저보다 지금은 더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말로 이런 사업은 정말 없고요. 우리 대표님의 그 생각, 그 마인드 저는 그것에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대표님은 정말로 우리 저희 회사는 믿음의 기업이지만 섬김, 봉사, 헌신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려고 하시는 그 생각, 그 믿음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실 때 저는 이곳에서 물론 남편을 도와 서포트하면서 사업을 하겠지만 저는 이곳에서 정말로 젊음이 다하고 몸이 건강하고 제 몸이 따라주는 한 끝까지 미래 코리아에서 승리하는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스피치를 해주신 우리 백순보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분은 세상에 있는 방법을 쓰지 않아요. 이분은 아주 괴짜입니다. 여러분 스피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도망가지 마세요. 다음은 우리 전태선 지사장님이십니다. 이분은 지사를요 세 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리지 마세요. 하나 하기도 쉽지 않은데 세 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오셔가지고 우리 사무실을 인테리어를 하다가 아니 소톱 밑에 때만큼도 안 여기던 우리 미래코리아를 그냥 뭔가 그냥 눈으로 쳐다보면서 인테리어를 하다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인테리어를 하다가 혼자 빠졌어요. 그 비전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렌탈 저기 지사를 3개까지 하신 분인데요. 자 전태선 지사장님의 성공 체험담을 들어보겠는데요. 이분은 전직이 건설 노무현 노무자였습니다. 이분이 용기를 내어 가지고 과감하게 선택하고 시작한 사업이 지금은 그 수입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지사를 3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열정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주식회사 미래코리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분의 이 열정 어린 성공 체험담을 듣는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선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건강 그리고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기업 주식회사 미래코리아에서 열정과 사명을 갖고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전태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이 전라남도 해남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업한 목적이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돈을 찾아서 여기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뭐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돈을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저는 돈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우리 와이프 다음으로 돈을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요, 제가 5년 전에 했습니다. 근데 5년 전에 총판을 해서 좀 까먹었습니다. 한 1억 정도 까먹고요. 그래서 잠시 제 본업으로, 방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 본업은 노가다입니다. 근데 이제 집을 짓기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이게 건축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완벽하게는 하지 못하는데요. 다 하고 있는데 제 와이프가 딱 1년 됐습니다. 작년 추석 때쯤에 제가 저희 누님이, 저희 스폰서님이지만은 저희 누님이 이 사업을 처음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지금까지 저희 와이프는 제가 무슨 일 하든 간에 반대한 역사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잘 될 것 같은 걸 알면서 그랬는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서 제가 숨어서 봉사를 했습니다. 쪽팔리게, 이게 남자가 쪽팔리지 않습니까? 숨어서 공사. 그 상황을 지금 모르시죠? 제가 본사 공사를 할 때, 원래는, 후배, 카페 커피숍 이제 인테리어 한다고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전화가 오면은 조용히 계단 가서 전화 받고요. 별차이 좀 넘사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요. 좀 쪽팔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겠습니까? 제가 이 미랭코리아의 비전을 봤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꿈에서 전화를 받았고요. 예, 좀 놈들이 봤을 때 좀 약간 비굴한 행동을 좀 했습니다. 와이프한테만.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비굴한 행동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우리 미랭코리아는요, 여러분들 지금 오신 분들 다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맞죠? 네. 이 말씀을, 이게 좀 대답을 좀 제대로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맞죠? 우리 여기 사장님들은 다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왜냐면은 저는 원래 해남의 집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지금 3분 스피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집이 해남이다 보니까요, 목포에서 일을 많이 하고 진도 그리고 해남 그 시골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 그 고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주택들을 집수리를 이제 많이 했었거든요. 원래 기술은 이제 서울서 배웠습니다. 서울서 기술을 배워서 10년 전에 귀향을 했었거든요. 근데 꿈이 시골에 가서 살다 보니까요,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큰 꿈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 인생이 거기 살다가 끝날 것 같았어요.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이것저것 다 찾았었는데요. 그러다가 우리 미랭코리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랭코리아를 결정을 했고 우리 와이프가 이혼을 한답니다. 이걸 하면 그래도 저는 이 꿈을 버릴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고 우리 미랭코리아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들은 그렇게 반대하신 분들은 없죠? 예. 아따, 좀 대답 좀 세게 좀 해주십시오. 예. 반대하신 분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만든 것이거든요. 우리 미랭코리아 제품인데요. 불을 제대로 안 켜갖고 이제 좀 피워놔야 될 것 같아요. 이쁘죠? 우리 미래코리아 제품은 세계 최고의 제품을 갖고 지금 렌탈 접수처 창업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장님들은 그냥 와서 여기서 뭐 난타 공연 보러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난타 공연은 정확하게 말해서 이 값입니다. 우리 사장님들 오시려고 이 값을 딱 던진 거예요. 지금 우리 사장님들은 여기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이 값을 물 겁니다. 근데 이 값을 물 때 제대로 잘 물어야 돼요. 맞죠? 제가 해남 깡촌에서 살던 놈이 우리 여기 도시에 사시는 우리 사장님들한테 제가 뭐 거짓말해서 말이 맥히겠습니까? 그죠? 안 맥힙니다. 깡촌에 산 놈이 뭐 어떻게 이 큰 도시에 산 사람을 말로 이게 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우리 미래코리아의 비전을 보고 지사를
원래 제가 이제 하나를 했거든요. 와이프 몰래 이쪽 돈 저쪽 돈 다 땡겨다가 빈대다가 하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그 반대했던 와이프가 우리 미래코리아의 사업 설명회를 듣고 자기가 한다고 두 개를 빈대다가 돈이 없었거든요. 자기가 빚을 다 대다가 두 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세 개의 제사를 했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비전이 없으면은요, 빚을 내서 우리 미래코리아의 제사를 하겠습니까? 맞죠?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보시면은 렌탈 하나, 달랑 하나 하는 것 같고도 막 발발 서리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우리가 렌탈을 하나 했을 때 캐시백으로 40만원까지 주거든요. 40만원까지입니다. 근데 그게 뭐 달랑 뭐 오늘 등록해서 뭐 내일 나오고 그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났을 때 한 3, 4년 지났을 때 계신 분들은 한 40만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을 겁니다. 근데 저는 시골에 내려가기 전에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시골 가면은 제가 기술은 갖고 있어도요, 누군가가 일을 시켜주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그죠? 우리 여기, 지금 여기 나이 드신 어른분들, 어르신들 보면은 거의 다 고향이 시골일 겁니다. 근데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기 싫어서 다 서울로 상경했죠? 그죠? 예? 많이 그랬을 겁니다. 근데 어느 누군가가 우리 고향에서 동네에서 어느 누군가 서울 영등포에 살면 영등포 쪽에 많이 보이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구로에 살면 구로 쪽에 많이 보입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먼저 그 선배분이 그 자리에 자리를 잡아서 그쪽에 길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시골에 제가 고향이지만은 이게 일을 여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골에 내려가기 전에 원룸을 만들었었습니다. 방을. 왜냐?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만들어 놓고 시골을 가야 되겠다 해서 1년 정도 집에서 저 혼자 집을 지었습니다. 저는 혼자 집을 다 지을 수 있습니다. 바닥 공구리부터 지붕까지 다 저 혼자 일할 수 있거든요. 그걸 다 제가 업자다 보니까 그걸 다 처리를 했어요. 업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프한테 이렇게 해서 내려가자 해서 와이프가 이제 따라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 렌탈 하나하나가 제가 해보니까요, 원룸 한 개씩 갖고 있는 거하고 수익이 똑같습니다. 어느 시점이 지났을 때. 왜냐? 4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렌탈 하나가. 우리 사장님들이 23,900원을 쓴가 동시에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한 4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창출돼요. 이건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맞죠? 우리 사장님들 뭐 임대업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집이 하나도 없으신 분도 있죠? 저도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 집입니다. 그 집이 제 거였으면요, 저는 그걸 팔아서 지사를 한 3개 더 썼을 겁니다. 근데 명의가 저희 어머니 거다 보니까는 못 팔았어요. 빠져 죽을까봐 작전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밖에 못 했는데요. 저는 우리 미래코리아를 너무 사랑하고요. 우리 여기 오신 사장님들은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눔 보너스 써있죠? 이 나눔 보너스가 여러분들을 살리는데 굉장히 보탬이 많이 될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본인의 열정을 담아서 비전 스피치를 해주신 우리 전태선 지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행 소매기는 여러분 현찰권은 97만 원이고 이 소매기를 타가는 사람은 진짜 성공을 좀 간절히 바라는 사람, 또 나은 삶을 좀 바라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소매기를 좀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받아서 한번 써보시면 알겠지만 참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사업의 비전을 이끌 거로 생각합니다. 아, 예. 번호는 189번입니다. 한번 보세요. 189번 되시면. 189번 없으세요? 아, 손을 들으세요. 아, 들으세요.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축하드립니다. 나오시다 받아가 97만 원짜리예요, 여러분.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축하드리고요. 99번. 없어요? 없으면 이걸 갖고 오셔야 돼요. 99번 없으면 다른 걸 뽑을까요? 있어요. 예. 저도
벌써 이 소매기를 지금 5년 동안 쓰고 있는데 쓰다 보면 진짜 없으면 안 돼요. 음식물 쓰레기가요, 사실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나오면 문제가 없어. 근데 매일 조금씩 조금씩 그거 처리하기가 귀찮습니다. 맞아 안 맞아요? 맞아.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여러분. 하나 쓰고 싶죠? 자, 129번 계세요. 아, 예. 어떻게 연세가 지내세요? 연세가? 네, 괜찮아요. 83세라. 83세가 어떻게 놀러왔다가 97살에 소맥이 깨졌는데 이렇게 찾으면 좋겠네. 너무 인상이 좋으시고 우리 어머니가 드세요. 축하드려요. 다음은 일반 상품입니다. 일반 상품. 네. 118번 자, 그 다음에 36번 네, 이거 나왔어요. 이거 나왔어요. 그 다음에 24번 네, 24번 20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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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 11번이요? 마지막입니다. 100번! 100번! 58번 짜리 1, 2, 3, 4 포인트! 포인트 한번 더 포인트! 1, 2, 3, 4 너무 귀여워요. Let's go! 쭉쭉쭉쭉쭉쭉쭉 오, 좋아요. 조심, 조심, 조심. 하늘 높이. 어, 가! 어! 아직 재미없어요, 아직 재미없어. 자, 그리고, 오른손, 왼손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오른손, 왼손. 뿌리 당당, 수리 당당. 이런 거 있어요. 좀 어려운 건데요. 여러분 제가 어려운 거 조금 하나 할게요. 다리를 들고 이 사이를 던져서 딱 받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좋아요. 오세요. 준비 준비. 조심 조심. 다리 너무 야 떨어지면 너무 오늘 공연비 못 받는 거예요. 시간 없어요. 자, 준비 셋 넷 준비 셋 넷 와! 자, 그러면 마지막 단계 4단계 마지막 4단계 제가 던질 테니까 받을 수 있어요? 그럼요! 좋아요. 제가 한 명을 모시고 올게요. 한 명을 저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네, 잠깐만 도와주세요. 네. 잘 도와주시면 선물 드릴게요. 여기 서 계시고 제가 하는 거 잘 보세요. 1, 2, 3, 4 요걸 해주셔야 돼요. 짠짠짠짠짠. 자, 잡으세요. 1, 2, 3, 4 받아라! 요거 해주시면 돼요. 던지는 거 해주시면 돼요. 던지는 거 하실래요? 받는 거 하실래요? 던지는 거 하실래요? 던지는 거. 요거 성공하면 선물 드려요. 하늘 높이. 머리 깨지 마시고 하늘 높이. 하나, 둘, 셋! 잘해주셔서 제가 난타 스틱을 2만원짜리 선물 드리겠습니다. Let's go! 음악! 음악 좀 올려주세요. 뭐